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네가 아프면 나도 아파. 아파라 놓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이야기죠. 산책 가자 시간입니다. 네, 오늘 오아시스 펫 클리닉의 다현성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반갑습니다. 원장님이 아프다 할 때는 그렇게 걱정하더니 나보고 아프라고요? 진짜 꼴보기 싫어 진짜. 아니 나는 이성규 씨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네. 원장님 아프시고 나서 보니까 얼굴이 해스케지셨잖아.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네, 많이 빠졌어요. 그죠? 어, 네. 많이 빠지셨어요. 네. 그 안 그래도 예쁘신데 더 예뻐지셨네. 그러니까 눈이 더 커졌어. 그러니까 아니 최고의 성형은 다 다이어트라더니 네. 그래 나보고 아프라고? 어, 내가 그렇게 꼴보기 싫어요? 아니, 그 살 내가 이렇게 극혐이에요? 다이어트 해야 된다며요. 다이어트 하긴 해야지. 그거 아프면 어. 자연스럽게 빠지잖아. 근데 아파서 빠지면 별로 안 좋다고 아까 하셨죠. 네. 아파서 빠지 운동하고 건강하게 빼야 네. 되는데 네. 그냥 못 먹어서 빠지니까 이렇게 저렇게 안 예쁘게 늘 노화와 함께 아 이뻐요 이뻐 예뻐요 예뻐 그러니까요. 빛이 나요 네. 네. 자 그럼 오늘 또 어떤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지금 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어 오늘은 강아지하고 고양이 비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주변이 많이 봐요. 주변에 네, 진짜 아니, 근데 많이 봐요. 진짜로 있잖아요. 강아지들 네. 살찌니까 잘 안 움직이고 어슬렁 다니고 그렇죠. 진짜 안 움직이고 그냥 손만 까딱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아니, 네. 두 마리를 키우는데 두 놈이 키우는데 한 놈은 너무 많이 쪄 있어요. 한 놈은 또 삐쩍 말라있고 다 뺏어먹는다. 아니 여기 사실 미국에서도 비만이 사람한테도 저기 그 문제잖아요. 네. 한 40% 정도가 비만이라고 하는데 예. 강아지 고양이도 거의 같아요. 어떤 조사에서는 40%라고 하고 어떤 조사에서는 60% 비만이라고 한 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만이 이게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 반려견, 반려묘들도 비만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걔네도 비만이면은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그럼요. 있습니까? 사람이랑 똑같죠. 이제 비만이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 있는데 네. 특히 고양이는 당뇨. 당뇨? 네. 당뇨가 잘 찾아와요. 비만인 아이들. 비만 아이들은. 비만이 아닌 애들이 당뇨 걸리는 거는 네. 만약에 10마리 당뇨 환자가 있다면 한 마리 정도고 9마리는 다 비만인 애들이 당뇨 걸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저희 언니네 고양이가 호랑인 줄? 엉덩이가 이만하거든요. 그래요? 네네. 걔도 비만인 거죠. 네. 고양이가 엉덩이가 그 정도면은 비만인 거죠. 앉아 있어. 근데 원래 조금 와. 오바가 좀 심해요. 진짜로 이만해. 진짜. 어떤 고양이는요. 네. 진짜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필로 같아요. 이렇게 오. 얼굴만 살짝 앞에 나와 있고. 그 정도예요. 이렇게 쿠션 같아. 쿠션 맞아요. 맞아요. 네. 쿠션 같고 몸이 네. 정말 이렇게. 쿠션 같아요. 와. 뒤돌아 있으면 쿠션인 줄 진짜. 네. 그래서 고양이들도 비만이 많고 특히 고양이들은 원래 바깥에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네. 이제 집안에서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동하는 양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고양이들이 성격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 네. 가만히 성격 좋은 애들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물이 목이 마른데도 물도 안 먹기가 힘든 그런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괜찮아. 게을르구나, 게을르구나. 야, 진짜 게을러 네, 터졌네. 그런 애들은 네, 그런 애들은 살이 찔 확률이 굉장히 높아. 아, 아무래도 네. 움직이 껍질하기 싫어하니까. 똑같은 사람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근데 고양이 살 빼기 쉽지 않거든요. 아, 살 그럼, 빼줘야 됩니까, 그러면? 그럼요. 강아지는? 오.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강아지는 종류가 많잖아요. 네. 조그만한 애들도 있고 큰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내 강아지가 비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일단은 뭐 핏불이나 아니 핏불이 아니고 저기 뭐 퍼그나 왜 이렇게 얼굴이 좀 눌린 아이들 불독, 있죠. 불독, 네, 불독 네. 이런 애들은 아, 눌린 아이들. 숨 잘 못 쉬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원래 배가 이렇게 잘록하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적인 다른 브리드는 이렇게 보면은 옆에서 봤을 때 배가 이렇게 45도 땅에서 45도로 올라가야 정상이고요. 위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이 허리가 네. 살짝 들어가 있어야지. 라인이 있어야 라인이 거예요? S라인이라고 얘기하는 S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약간의 지렁이 라인 정도는 지렁이. 있어야 돼. 아. 지렁이 싫어하시잖아요. 지렁이 싫어요. 지렁이도 라인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일자 아니야? 웨이브. 웨이브가 있어요? 아니, 지렁이도? 원장님 되게 독특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빨래시래요.
네. 운전하고 빨래. 네, 운전하고 빨래 네. 싫어요. 네. 지렁이도 싫었는데 지렁이 라인. 그러니까. 살짝은 이렇게 잘록함이 있어야 네. 그게 정상이거든요. 아. 근데 요즘에 많이들 이제 병원에 오면은 이렇게 보면 네. 다 배가 다 플랫 라인. 그러니까 아~ 배가 올라가 있지 않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배를 만져보고 네. 배에서 방광도 만져지고 소장도 만져지고 뭐 가끔 콩팥도 만져지고 막 이러거든요. 원장님 손에는 그렇게 다 느껴지나 보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렇게 뭐 아프지 않은 아이들은 저희가 이렇게 만져서 뭐가 뭐가 만져지나 이렇게 해서 만지는데 만질 수 있는 애들이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애들이 살 때문에? 살이 때문에. 우리도 왜 갈비뼈가 없어지잖아요. 배가 나오면서 갈비가 어디 있지 막 이러면 찾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제가 만약에 못 만지면 비만입니다. 이렇게 내장 비만인 거죠, 그거는. 네. 아내가. 아, 내장 비만이 안 좋죠. 안 좋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배가 땅에 닿는 애들도 있잖아요. 닿는 애들도 있어요. 어떤 애들이 닿냐면 닥슨이나 뭐 그 이렇게 다리 짧은 아이들 있죠. 네, 그치 그치 그치. 네. 걔네들은 원래 배가 이렇게 쭉 들어가진 않는. 근데 네. 이제 너무 찌니까 배와 이제 발이 안 그래도 짜는데 배는 늘어나니까 진짜 긁힐 것 같은 네, 그런 애들. 아니 청소하고 다니더라고 배로. 맞아. 그런 애들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 그런데 우리 강아지도 살이 이제 쪘다 빠졌다 쪘다 빠졌다 하더라고요 강아지들도. 근데 살이 찌니까 얘가 소파에 못 올라가요. 올라가서 떨어져 부딪혀가지고. 맞아요. 네. 아 얘네들도. 그럼 이렇게 살찐 애들 얘네들을 좀 다이어트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럼요. 왜냐면 또 고양이하고 강아지도 생각해보면 네. 우리가 주는 거를 먹는 거지 자기가 찾아 먹지는 않잖아요. 뭐 냉장고를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아, 오늘 무슨 어록 쓰시는 날인 것 같아요. 그렇지. 지렁이 라인부터 시작해서 강아지가 냉장고 여는 거 이것도 재밌겠다. 근데 이제 저희 특히 한국 분들은 우리는 이제 먹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맞아. 민족이기 때문에 사실 잘 먹이고 싶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눈빛이 또 애처로워. 아, 그러니까요.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게 쳐다보니까 네. 뭐 사는 거 뭐 있어? 이런 거라도 너도 먹고 살아야지. 맞아. 기뻐야 되니까. 아니 뭐만 먹으면 와가지고 눈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 줄 수도 없고. 호랑이도 또 살랑살랑 흔들잖아.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만 먹기도 좀 그렇잖아요. 제일 싫은 게 쳐다보고 있는 거 먹을 때. 아니, 눈도 저희, 안 깜빡거려요. 저희 집도 그래요. 네. 저희 집도 이제 제가 밥을 먹고 그 부담스러운 눈빛 있죠. 그러니까. 느껴지는데 저 보는 거 있는 거 알아요. 나는 이제 못 보는 척 하긴 하는데 네. 이제 보고 있어. 그러면 이제 살짝 보면은 저 눈도 안 깜빡거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눈빛. 네, 근데 원장님 눈빛 같은 거. 그렇죠. 큰 눈으로 그냥 눈 딱 맞을 때마다 내가 부담스러워. 아니 그 원장님은 네. 선배님 보다가 나한테 올 때 보면 눈이 돌아가는 게 보인다. 그러니까 당당당당 소리 안 되니까 나한테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상으로 갑시다.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어야 돼. 다음에는 좀 선글라스 끼고 오세요. 네. 아니 근데 남편분이 눈 큰 여자 좋아하시죠? 어떻게 알아? 그거는 모르겠어요. 왜? 아니 너무 갑자기? 예뻐하셨을 것 같아.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요? 네. 제 미모에 대해서 칭찬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아, 제가, 진짜요? 네네네. 제가 야, 알고는 진짜? 눈 작은 여자를 좋아했대요 남편분이.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왜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그럼 난데? 쓸데없는 얘기. 나는 당신은 찢어진 네. 눈이고. 아 나는 찢어진 눈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원장님. 선배 네. 네가 눈 갖고 얘기할 건 아니죠? 나도 크게 떴는데. 우리 둘이 합해서 원장님 눈이에요. 그러니까. 당이다. 우리 죄송합니다. 네. 어디 가죠? 진도를 못 나가네. 맨날 우리 혼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진도 네. 못 나간다고 원장님이 준비한 거. 다이어트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네. 다이어트 할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강아지들이 이제 강아지를 얘기하자면 밥을 주잖아요. 네. 밥을 주는데 밥만 먹고 살이 그렇게 많이 찌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음흠. 밥을 먹고 또 간식을 먹기 때문에 뭔가를 많이 먹는 네. 그게 문제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얘는 집에서 뭘 먹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네.
어, 밥 한 컵밖에 안 먹어. 얘 별로 안 먹는데 이렇게 살찐다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밥은 안 먹는 거예요, 많이. 밥은 많이 안 먹는데 그 외에 뭐 어머님들 고구마 먹을 때 조금 얻어먹고 사과 먹을 때 좀 얻어먹고 또 아버님 오시면 또 뭐 드시면 또 거기서 조금 얻어먹고 그러면 또 누가 와서 또 보면은 또 어디서 떨어진 것도 먹고 맞아. 그치, 그치, 이런 게 다 합쳐지면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고구마가 도대체 칼로리가 얼마나 되나. 아 고구마. 제가 고구마도 살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구마밖에 안 먹는다는데 살이 쪘나. 그래서 나 고구마 줬는데. 그러니까 고구마를 제가 저는 뭐 사실 무슨 없던 음식이 얼만큼 칼로리가 있는지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서 찾아봤어요. 고구마가 칼로리가 얼마인지 손바닥만한 게 한 100g 정도 돼서 100g 정도 되는데 그게 칼로리가 한 100칼로리 정도 된대요. 고구마가요? 네네네. 이야, 그럼 고구마 다이어트식은 아니네. 그리고 사과가 100g에 57칼로리래요. 그러면 사실 강아지들 고구마 주면 진짜 빨리 먹어요. 아세요? 엄청 좋아해요. 그냥 꾸덕꾸덕 삭혀요. 씹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왜요? 강아지는 사람처럼 이렇게 네모난 이빨이 많이 없어요. 뾰족할게요. 저 위에 하나 있고 저 밑에 하나 있지. 이렇게 뾰족한 이빨이에요. 송곳니. 네, 송곳니처럼 뾰족한 이빨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구마처럼 부드러운 거는 이 목이 커가지고 굳이 안 씹어도 그냥 꿀떡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고구마를 먹는 속도는 나보다 더 빠. 우리는 고구마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씹어서 먹잖아요. 네. 근데 강아지는 그냥 주면 훌딱, 주면 훌딱 그러다 보면 뭐 고구마 하나는 그냥 먹을 것 같아요. 그러게. 근데 조그마한 강아지들. 10파운드 정도를 생각했을 때 걔네들이 하루 종일 먹어야 되는 칼로리가 물론 운동량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200에서 275 칼로리밖에 아니에요. 그러면 고구마 하나 먹으면 일단 반은 먹은 거예요. 100칼로리 먹었네. 조그만 거 줘도 손바닥만한 거 줘도 손바닥만한 거 줘도 하나는 일단 하루에 필요한 반은 먹은 거예요. 그 걔네들이 고구마 먹는 게 아니잖아 또. 그러니까 밥도 오바네. 먹고 고구마 먹고 또 사과도 먹고 뭐도 먹고 그러니까 본인 밥을 또 따로 먹고 또 먹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운동은 많이 안 하고 간식도 먹고 그러니까 그러네. 고구마 먹으면 살찌나요? 그러면은 네 고구마 고구마도 많이 먹으면 살쪄요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고구마가 나빠서가 아니고. 네네. 우리 리가의 설거지님 옛날 우리 키우던 퍼그가 데리고 나가면 돼지인지 개인지 모를 정도였어요. 살쪄서 코에서 돼지 소리도 났다고. 퍼그는 사실 날씬한 퍼그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퍼그 그 브리드 자체가 약간 좀 둥실둥실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주름도 많고.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찐 애들이 좀 있긴 한데 퍼그가 살 좀 찌는 브리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조금 더 운동을 시키셔야 되고 퍼그가 코에서 소리 나는 거는 이제 원래 이 구조가 별로 안 좋은 데다가 살이 찌니까 이 살로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돼지 소리가 네. 나이 들면 더 나고 오 잘한다. 돼지였어요. 네가 더 잘하는데? 자, 상봉동 피바다님 옛날 키우던 우리 강아지 내가 족발 주면 3시간을 뜯어먹고 족발 줘도 됩니까? 족발 원래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런 건? 족발은 제가 뭐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족발을 삶을 빨래도 때 빨래도 싫어하시고 음식도 안 하시고 안 넘어가네 내가 강아지만 오래, 오래가요. 네. 족발은 생강도 넣고 뭐 이런 거 전거 간장 이런 거 넣어서 만들잖아요. 네. 그런 생강 같은 거 굉장히 강아지한테 안 좋아요. 아 생강은 족발 안 됩니다. 네. 최송아님 그냥 재미있게 살면 되지요. 그런 거 따지면 스트레스정이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정말 운이 좋으셔서 그런 걸 많이 먹었는데도 강아지가 아프지 않은 건 정말 행운인 거예요. 근데 저는 병원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잘못 먹고 항상 아픈 애들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특히 조그마한 강아지들은요. 췌장이 별로 크지를 않아서 이런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췌장이 부어요. 그래서 췌장이 부으면 췌장염이 걸리는데 그러면 이제 토하고 설사하고 병원에 한 일주일을 입원해야 돼요. 아이처럼.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보다 보면 그 강아지는 우리는 막 오늘 중국집에 가서 중국식 먹고 내일 가서 타이 음식 먹고 그 다음 날 스테이크 먹고 이래도 괜찮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좋아하는 음식 다 나오네. 타이 음식도 좋아하시는구나. 짜장면 먼저. 그러니까. 예. 그러세요?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솔직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네. 강아지들은 그렇게 먹다 보면 특히 조그만 소형견들은 췌장에 굉장히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살이 찌면
어릴 때는 잘 몰라요. 한 5살, 6살까지는 모르는데 이제 9살, 10살 네, 이렇게 네, 되면은요. 네. 관절염 걸리고 그러니까. 관절염 그치, 걸려서 그치. 다른 데는 다 건강한데 애들이 네. 걷지를 못하면 산책도 못 가고 너무 그러니까 슬픈 마음이 상황이 돼요. 아파요, 네, 진짜로. 네, 네. 침대도 못 올라와.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평소에는 폴딱 뛰어가지고 소파 위에 올라와서 내가 앉아있으면 옆에 딱 앉았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그 중간에 팍 부딪히고 떨어지는 거예요. 몸이 무거우니까 점프를 그만큼 못 하더라고요. 어 그럼요. 그러니까. 마룻바닥에 누워있고 그 밥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어? 야 그건 고문이지 진짜. 그 잘못한 거지. 밥 왜 안 줘. 아니 사이드로 주는 밥. 저희는 네. 저희 걔는 밥을 먹어요. 쌀밥? 쌀밥. 진짜로?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 사람이 먹는 거 많이 주면 안 돼. 그러니까 먹고 있으면 근데 네. 정말 걔도 눈이 큰데 큰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눈물도 이렇게 약간 났거든요. 그 막 쳐다보고 있으면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쌀은 괜찮아요. 쌀은 괜찮아요. 쌀은 괜찮아요. 쌀은 또? 괜찮아요. 쌀 이제 밥이잖아요. 밥 괜찮아요? 쌀 우리가 먹는 하얀 흰 쌀은 괜찮아요. 아~ 밥하고 샐러드. 샐러드도 그렇게 좋아해요. 어, 네. 야채 너, 야채는 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쌀도 아, 이제 적당량으로 먹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네, 쭉쭉 갑시다. 네. 시간이 네. 많이 그 예. 10파운드 정도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에버리지예요. 운동량이 좀 더 많으면은 더 많이 주셔도 되고요. 네. 얼마만큼 음식을 줘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러니까 거죠? 칼로리에 네. 필요한 거를 말씀해드리는 건데요. 네. 10파운드 강아지는 200에서 275 칼로리가 필요하고요 하루에 네. 그리고 20파운드는 325에서 400 칼로리 정도, 50파운드 정도 되는 된다. 미디움 사이즈 그러면 700에서 900, 70파운드면 이제 900에서 1000, 뭐 50, 뭐 90파운드 넘는 강아지를 많이 한국 분들은 잘 키우시지 않는데 네. 이제 그런 큰 아이들은 이제 1100 칼로리에서 1300 이 정도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강아지 밥이 그 네. 정도 칼로리가 있지 않을까요? 강아지 밥을 보시면 네. 뭐 다 뒤에 본 적이 없죠. 뒤에 보면은 강아지 밥 그 아, 거기 써 있어요. 써 있어요. 네. 뭐 몇 파운드는 몇 컵에서 몇 컵 주십시오. 뭐 몇 파운드는 몇 컵 주십시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조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많아요. 아, 많게 써 있어요. 네,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 장사 속 장사 속 아니야 그거? 아니, 미국 강아지들 네. 많이 먹나 봐. 미국 아니야 강아지. 장사 속이래잖아. 아니 그거 그럴 수도 있고 또 운동량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제 운동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많은 집은 이제 네. 일을 가야 하고 아이들이 네. 집에 많이 혼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산책하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맞아요. 시골에서 막 밖에서 뛰어다니고 이러는 아이들이면은 뭐 이 정도 먹어도 되겠지만 네. 집에서 운동량이 많이 없다 그러면 거기서 먹으라는 거에 3분의 1을 주셔야 돼요. 아, 거기에 딱 맞춰서 주지 말고 네. 좀 적게 주는 적게 게 좋을 돼요. 것 같아. 오호. 그리고 간식을 많이 주시는데 네. 뭐 하여튼 우리 간식 사는 게 이제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많이 사잖아요. 예. 뭐 어디 뭐 껌 같은 것도 있고 뭐 어디서 뭐 어디서 뭐 저 별의별 걸 다 봤어요. 네. 우리 집에도 별의별 거 다 있어요. 애들이 다 지네들 월급 받으면 다 그런 거 사. 황태포 이런 것도 좋아하죠. 황태포도 네. 좋고. 저희가요. 네. 황태포 얘기가 나왔는데 먹이면 안 됩니까? 갑자기 긴장이 되네. 긴장이 되네.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네, 저 아니에요. 황태포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강아지가 네. 강아지가 한 살도 안 됐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아가지고 아, 어머 그렇구나. 황태포를 아니 강아지가 너무 좋아해요. 주면은 아니, 한 살도 안 되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피 검사를 했더니 콜레스테롤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7살, 8살밖에 안 된 애가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예요. 나는 걔들이 또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안주라는 게 아니고요. 간식은 음식의 10%로 주셔야 돼요. 음식의 10%. 아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도 좋네요. 네, 10%. 네. 그러니까 뭐 10파운드 아이가 뭐 만약에 운동량이 많아서 이 뭐 300칼로리를 먹는다 했을 때 30칼로리 정도 주는 거예요. 네. 오케이. 네. 그 정도 주셔야 돼요. 그렇게 비만이 지금 이제 지금 강아지 고양이 비만 이야기 해 주시는 건데 한국 사람들도 비만에 걸리면 뭐 성인병 걸리듯이 강아지나 고양이도 어떤 병이 딱 있나요? 비만 때문에 질병? 그럼요. 성인병? 췌장염 걸릴 수 있고요. 아. 그다음에 당뇨 걸릴 수 있고요. 당뇨. 그리고 뭐 관절염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해서 네. 고양이는 걸리지 않는데 강아지들이 조금 그러니까 중간 정도 이상 됐다 그러는데 우리 강아지는 진짜 안 먹어요. 정말 조금 먹는데 애가 게을러서 잠만 자고
아, 그래서 그런지 살이 쪄요. 그래서 살이 너무 많이 쪘다는 거예요. 예. 그런 애들은 피검사를 좀 해보셔야 돼요. 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걸려요, 강아지들이. 그러면 네. 정말 적은 양을 먹어도 살이 푹푹푹 쪄요. 아. 네. 네. 그런 애들은 이제 피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왜냐면 그거는 약만 먹으면 금방 낫거든요. 그럼 강아지나 고양이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좀 얘네들이 좀 몸이 아픈 건가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나 이런 게 있을까요? 당뇨 걸리면 어떤 증상이지? 당뇨 모르니까. 걸리면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게 조금 많이 마신다 정도가 아니고 쟤는 왜 볼 때마다 물을 먹고 있지? 아 물을 심각하게 많이 마셔요. 오호, 당뇨 걸리면. 네, 당뇨 걸리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하게 많이 마시면 당뇨 걸린 게 꽤 됐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밥을 굉장히 잘 먹어요. 밥을 잘 먹어요? 네, 왜냐하면 당뇨라는 거는 밥을 먹으면 인슐린이 내가 먹은 거를 이렇게 내가 쓸 수 있게끔 에너지를 해줘야 되는데 인슐린이 없기 때문에 먹어도 그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지금 에너지가 흡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네. 그래서 소변도 많이 놓고 물도 많이 먹고 밥을 많이 먹는데 살은 또 안 쪄요. 그러면 당뇨 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요. 야. 당뇨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치료하는 방법이 또 있겠죠? 네. 인슐린. 네, 인슐린. 아. 우리 저 오아시스 가면 되지. 네, 네. 오아시스 병원에 가면 되는데 우리 원장님이 또 확실한 원장님이시니까.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이게 얘네들이 저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살 빼는 방법 있을까요? 그러니까 살 빼는 방법은 네. 일단 너무 급격하게 많이 빼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예. 한 6개월 정도를 두고 뭐 한 1, 2파운드 이제 큰 개들은 한 2, 3파운드까지 빼라고 하는데 예. 간식을 일단 줄여야 돼요. 간식을 줄이는데 어떻게 줄이냐면 강아지는요. 이만한 우리 왜 간식 같은 거 보면 치킨 스트립도 요만하잖아요. 예, 예, 예. 무조건 반으로 다 자르세요. 반으로? 네. 반으로 자르셔서 일단 간식의 양을 반으로 줄이세요. 왜냐면 항상 하던 게 있는데 그거를 안 하다 보면 얘들 또 슬퍼지거든요. 그치. 그래서 슬프지. 슬프지. 네, 그럼. 근데 강아지가요 이만한 간식을 먹나 요만한 간식을 먹나 그 차이를 잘 몰라요. 그래요? 어차피 꼴딱 생기기 때문에. 아, 더 달라고 쫓아다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조그맣게 잘라서. 아, 조금씩 자주. 트레이너들은요 이만한 거 안 줘요. 그 아까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잘라서 이렇게 놀이하듯이 주시고요. 그리고 양은 무조건 반으로 줄이셔야 되고 네. 밥은 만약에 건사료를 주고 있다면 네. 뭐 매달씩 빼시고요. 그리고 그 운동할 때 네. 이제 산책을 가시면 내가 뭐 한 30분을 어딜 돈다 그러면 딱 한 분량만 또 도시고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 그걸 한 2, 3개월 해봤는데 우리 애는 살이 안 빠져요. 그러면 다이어트 밥이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얘네들도 네. 있어요? 다이어트 밥이? 네네네. 다이어트 밥이 있어요. 다이어트 밥에는 이제 탄수화물이 좀 적고요. 네. 기름이 적고 그 파이버 섬유질이 많고 그리고 약간 신진대사를 높여주는 것들도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들은 정말 주는 것만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양이들은 그 프리 피딩을 하시면 안 돼요. 프리 피딩이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볼에다가 얼마큼씩 채워놓고 네, 알아서 네. 먹어라 이렇게 네, 하는 네. 걸 많이 네.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계속 아무 때나 먹기 때문에. 고양이들은 네, 강아지들은 네. 괜찮아요. 아니 강아지 프리 피딩을 하시면 안 돼요. 딱 포션 피딩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주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구나. 저도 비어 있으면 줬는데 아니 자동으로 나오는 밥을 해놨는데 네. 어쨌든 보면은 밥이 자동이 고장났나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또 막 이렇게 주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네, 일단 정량을 줘야 되는군요. 정량을 주시고요. 건강하려면 간식을 주시더라도 네. 좀 건강한 간식 중국산 절대 주시면 제가 뭐 중국이랑 아무 사이가 아닌데 아 왜 다 알아들었어요. 예 예. 아 차이나 안 돼요. 왜 차이가 네. 많이 나나요? 거기는 그 어디 그 간식에 그 이거 만드는 거를 뭐 이렇게 체크하는 데가 없어요. 나라 자체에서. 그래서 뭐가 요즘 몇 년 전에도 그 중국에서 만든 간식 때문에 막 콩팥이 안 좋아지고 뭐 무슨 병이 걸리고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페코나 이런 데는 중국산이 거의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때 made in China 이게 뭐 distributed by USA 그러니까 배포한 데를 보지 마시고요. 어디서 매뉴팩처 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매뉴팩처는 굉장히 조그만 걸로 써놓고요. 네. 여기서 디스트리뷰션 했다 USA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우리는 보면 아 여기서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돼서 누가 그걸 다 읽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네, 여기 미국에서 만든 게 훨씬 더 확실하고요. 여기는 확실하겠지. 그 약간 좀 그 나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거 보면 참 진짜 승질나. 아, 옛날에 그 차이나 그 김치 아, 예, 만든 거 영상. 아, 이제 그 예. 그만하고 그, 이제 차이나. 차지야. 예. 네. 그 우리 오아시스 네. 굉장히 바쁘죠. 요즘에 바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왜냐면 애들이 아프니까. 아이들이 아프니까. 그건 그죠? 그래요. 근데 그래도 체크업도 하러 와야 되고. 근데 좀 확실한 데 아프 한번 아팠을 때는 또 확실한 동물병원을 가야 되는데 네, 오아시스밖에 네. 없는 것 같고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 거죠? 저희 플루턴에 있고요. 예. 주소는 1521 웨스트 커먼웰스 플루턴이고 바로 옆에 업듬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네. 네, 그 옆에 있고요. 네. 전화번호도 한번 안내 주세요. 714-938-5777. 714-938-5777 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714-938-5777로 전화하셔서 또 우리 원장님과 함께 또 이렇게 좀 상담 좀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이 시간 통해서 뭐 예방 접종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러니까. 많은 네네.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또 우리 성 원장님은 강아지 고양이 정말 자식처럼 잘 봐주시기로 유명하세요. LA에서부터 유명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네. 근데 LA에서도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그렇죠? LA에서도 오세요. 제가 네. 너무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 멀리 멀어? 오셔가지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 뭐 그 정도야 뭐. 우리 애들만 네. 확실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제가 어디를 못 가겠어요. 뉴욕까지 갑니다. 진짜 뉴욕 갈 거예요? 진짜? 아니 오아시스가 있는데 갔는데? 오아시스가 저기요. 있는데 왜 내가 뉴욕까지 가냐고. 아, 그렇지. 잘 컴했다. 아니 근데 진짜 아이들 병원은 저희가 좀 까다롭게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당연하죠. 정말 좋은 곳에 데려가고 싶어요. 네. 자, 오아시스 펫 클리닉 저희가 전화번호 다시 한번 드릴게요. 714-938-5777 714-938-5777번으로 문의하시고 예약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산책 가자. 네. 우리 오아시스 펫 동물병원의 우리 성 원장님과 함께 했는데 이 시간만 되면 시간이 금방 가요. 네. 멀리 오셨는데 또 한 말씀 하셔야죠. 끝으로. 네. 아, 제가 너무 살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일단 날씬하면 날씬해서 뭐 보이기 좋으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건강한 동물 그게 오래 아이들이 사는 그 비결이기도 해서 네. 간식을 주고 싶으시더라도 꼭 반 잘라서 주시는 거 기억해 주세요. 반 잘라서. 알겠습니다. 자, 우리 네. 저 우리 선생님 보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